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남성의 정석 강의 계속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4장, 심리학적 원인과 심리 상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강의를 하려고 다시 쭉 내용을 보니까 제 챕터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아요. 이게 발기부전의 심리학적 영향과 연관성, 그러니까 발기부전하고 심리학적인 어떤 진단들, 질환들의 연관성을 이야기하는 게더 맞았을 것 같아요. 심리학적인 원인, 그러니까 심리성 발기부전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드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심리적인 이런 부담감, 이런 것들이 발기부전에 영향이 없는가? 그렇진 않아요. 뭐 가령 우울증 같은 경우에 발기부전이 우울증을 악화시키기도 하고, 우울증 자체가 발기부전을 악화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악순환의 고리를 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책을 보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수행불안 장애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발기부전이 와서 환자가 성관계를 시도했는데 잘안 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수행불안 장애가 생겨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 분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발기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실제로 아드레날린은 우리가 트리믹스라는 주사제를 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오랫동안 발기가 지속이 되면은 아드레날린 제제를 주사해서 발기를 풀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발기부전이 오면 수행불안 장애가 더 심해지고, 수행불안 장애가 더 심해지면 발기부전이 더 나빠지고,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를 돌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수행불안 장애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좋지만, 대부분은 이거는 경험에서 기인하거나 아니면은 일정적으로는 우리 체질에서 기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인 문제를 교정해 줬을 때 좋아지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발기부전 자체를 치료했을 때 이러한 심리적인 불편함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발기부전의 기전을 잘 몰랐을 때는 정신과적으로만 치료를 하려고 그랬어요. 환자한테 심리 상담을 하고 정신과적인 약물을 처방해서 불안 스트레스 레벨을 낮춰줘가지고 발기력이 잘 되게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치료 성공률이 어마어마하게 낮았어요. 약물이 개발되고 기전을 이해하고 나서는 심리학적인 원인 때문에 발기부전이 안 된다. 이 얘기는 지금에 와서는 좀 많이 줄어들었다. 그 빈도가, 비중이 치료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발기부전하고 다양한 연관이 있는 심리학적 질환들이 많아요. 보시면 우울증이라던가 스트레스, 불안장애, 그리고 분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혹은 뭐 정신과적인 진단이나 질환들은 발기부전하고 서로 맞물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발기부전 자체를 교정을 하게 되면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좋아지더라. 그런 경과들을 많이 볼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예전에 한 40대 중반된 환자였는데 정신과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이분이 그 불안장애, 우울장애 뭐 이런 거, 강박장애 이런 걸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으셨는데, 발기부전에 대해서 이제 먹는 약으로 잘 해결이 안 되니까 수술적 치료를 해봐라라고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치료하고는 약을 끊으신 정도는 아니겠지만 6개월 뒤에 아, 내가 많이 호전되었다, 뭐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안 받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르게 제가 언급했던 거는 종교적인 이유나 성에 대한 회피, 아동학대, 이건 이제 옛날에 트라우마들 때문에 발기부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오거나 혹은 다른 성기능 장애가 온 거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심리 상담이 성기능 장애에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는가를 좀 공부를 해보고 싶었어요. 섹스 테라피스트라는 직업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UCI 갔을 때,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갔을 때, 거기 이제 제 친구 파이절 야피가 남성 센터의 과장으로 있으니까 거기 이제 학회에 초청을 받아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섹스 테라피스트를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리학과 출신의 섹스 테라피스트였는데, 쭉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가 이야기 나눠보니까 섹스 테라피, 심리 상담으로, 심리 치료로 가장 효과를 볼수 있는 부분은 발기부전이 아니었어요. 성기능 장애 중에 오르가즘을 느끼기 어려운 장애에 대해서는 섹스 테라피스트들을 통해서 치료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루하고는 다릅니다. 성기능 장애에서 심리적인 상담이나 치료가 도움이 되는 부분은 그런 오르가즘 장애가 있을 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발기부전 자체를 치료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제가 거기서 확인했을 때는. 다음 내용들을 보시면은 새로운 연인이란 걸 제가 하나 언급을 해놨어요. 혹은 낯가림, 교정,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익숙한 파트너와는 관계가 문제가 없는데, 처음 만나는 이성과는 발기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처음 만난 파트너가 익숙해지면 이제 발기부전이 사라지고, 소위 말하는 낯가림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뭐 다양한 치료를 시도해 볼수 있겠지만은, 지금까지 제일 효과가 좋았다는 거는 그냥 비아그라 처방하는 거였어요.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같은 약물 처방하는 거였어요.
처음의 기간 동안에만 잠시 약을 처방을 하면은 큰 문제가 없게 되거든요. 확실히 심리적인 영향이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계속 그게 지속된다 그러면은 그건 심리적인 영향이 아니다. 신체적인 영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발기부전과 심리적인 영향은 결국 악순환의 고리라는 표현으로 요약이 될것 같아요. 발기부전 자체가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증폭된 심리적인 질환 자체가 발기부전 악화시키고 이게 돌아가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제일 쉬운 방법은 신체적인 원인을 교정해 주는 거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소위 말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거나 의지가 부족하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뼈가 부러졌는데 그 뼈가 부러진 게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은, 아, 발기부전이라는 거 하고 심리적인 영향이라는 게 이런 관계가 있구나라는 거를 좀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